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괴담실록 2권입니다. 지은이는 유튜버 괴담실록 프롤로그를 읽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감정은 무엇일까? 아마도 두려움일 것이다. 공포는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만큼 인류 문명의 짙은 흔적을 남겼는데, 바로 이야기이다. 시대와 문화에 상관없이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초월적이고 기괴한 존재가 등장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단순히 옛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엔 그 존재들은 인간을 끈질기게 괴롭혀온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그것은 자연과 질병, 죽음 피할 수 없는 재앙이며 옛 사람들의 두려움이 투영된 상징이자 정서였다. 옛 사람들의 두려움은 이야기라는 생명력을 얻어 어떤 것은 글의 형태로 어떤 것은 입에서 입으로 수천 년을 살아남았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콘텐츠의 원형이 되어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기도 한다. 이 이야기가 가진 힘의 원천은 공포가 갖는 매력과 동일하며 본능에 내재된 공포를 끌어내 몰입을 자아낸다. 지금부터는 본문을 읽겠습니다. 신선이 되기 위한 일곱 가지 조건 중국 남북조 시대 북주에는 두자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젊어서부터 성정이 호방하기로 이름이 높았는데 다른 일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오직 술 마시며 논일 기만을 좋아하였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니 결국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 잘 곳은커녕 먹을 것 하나 얻지 못하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탄식했다. 내 한때 호방하기로 이름이 높았으나 어려움에 부닥치니 돕고자 하는 이 하나 없구나. 그때한 노인이 그의 탄식을 들었는지 다가와 물었다. 이복의 젊은이, 무슨 일이길래 세상이 무너진 듯 탄식하는가? 노인은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물었다. 얼마면 자네가 다시 풍족하게 살수 있겠나? 두자추는 노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나 싶어 화색을 띠며 답했다. 3만 냥이면 좋기 풍족하게 살수 있을 듯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모자랄 걸세. 두자추는 노인이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여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그럼, 300만 냥입니다. 노인은 그에게 300만 냥을 내어주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 하였다. 이에 두 자춘이 노인을 붙잡으며 말했다. 부디 어르신의 함자라도 알려 주십시오. 하지만 노인은 손을 내저을 뿐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지난날의 과오를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 두 자춘은 속으로 다짐하였으나 막상 수중에 큰 돈이 생기니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방탕한 마음이 일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예전 버릇대로 좋은 말과 좋은 옷을 산뒤 술친구를 모아 기생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다시 거지가 된 두자춘이 길거리를 배회하는데 몇년전 보았던 노인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다시 자네를 돕고자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겠는가? 노인은 저번처럼 말없이 돈을 건네준 뒤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노인이 떠난 뒤 자춘이 확인해 보니 이번엔 돈이 무려 천만 양이나 되었다. 자춘은 속으로 다짐하였다. 이번에 받은 돈은 결코 헛되이 쓰지 않으리라. 그러나 막상 수중에 큰 돈이 생기니 이번에도 그의 마음 속에는 온갖 욕심이 일어났고 여기저기 돈을 뿌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선너 해를 넘기지 못하고 금세 모은 돈을 탕진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투자추는 길에서 노인과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투자추는 도저히 노인을 볼 낯이 없어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는 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러자 노인이 그를 따라와 붙잡았다. 그러고는 삼천만 냥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번에도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면 자네는 죽는 날까지 가난에 허덕이게 될 걸세. 그러자 두 자춘이 감격하여 결연히 말했다. 하늘의 맹세하건대 이 돈은 결코 사사로이 쓰지 않고 천하를 위한 일에만 쓰겠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한 생각이네. 그 뜻을 모두 이루거든. 중원절에 노자의 전나무 아래로 오게. 두자추는 이번엔 정말로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곧바로 길을 떠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다. 전쟁 고아와 과부들을 거두어 안전하게 살수 있게 해주는 한편, 전사자의 시체를 모아 합장시켜주는 등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데온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일하니 그는 노인과 약속한 일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었고, 노인이 말했던 중원절이 다가오자 그는 모든 것을 두고 노자의 전남으로 향했다. 두자추는 그간의 일을 모두 아래고는 감사의 절을 올리며 말했다. 어르신 덕에 비로소 못된 버릇을 고치고 높은 뜻을 이루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일으키고는 말했다. 자네, 나와 갈곳 있네. 산길 40여리를 걸어 들어가니 산 중에 집 하나가 나왔다. 노인은 두자춘을 부르며 말했다. 자네는 방탕하였으나 자신의 과오를 깊이 부끄러워할 줄 알았고, 단세번 만에 못된 천성을 버리고 천하를 위해 힘썼으니 그 덕이 잠옷 깊다고 볼수 있네. 또한 한번한 한 약속은 저버리지 않으니 그 신이 또한 깊다 볼수 있지. 이렇듯 자네가 믿을 만하니 내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하네. 그러고는 하얀 조약돌 세 개와 술잔 하나를 건넸다. 일단 이것들을 모두 먹게나. 자춘은 도사가 준 것들을 한입에 삼켰다. 그의 시야가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도사는 자리에 앉더니 두 자춘에게 가만히 말했다. 어떤 귀신이나 악귀가 나타나더라도 그대의 친족이 화를 당하더라도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니 움직이지도 말을 하지도 말게. 마음을 편히 먹고 두려움만 않는다면 아무런 고통도 없을 걸세. 명심하게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네. 조금 후두 자춘이 눈을 떠보니 도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뜰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두 자춘은 도사가 해준 마지막 말들을 되뇌고 있는데 능선 너머로 한 무리의 군마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황금으로 된 갑옷을 두르고 있었는데 속세의 사람들이 아닌 듯 보였다. 그들은 점점 다가오더니 투자춘을 발견하고는 외쳤다. 웬 놈이냐, 이곳에 어떻게 들어온 것이냐. 하지만 투자춘은 노인이 이른대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일제히 검을 빼들더니 당장이라도 그를 베어버릴 듯 거칠게 다그쳤다. 역시나 두자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성을 내며 당장 그를 베어 버려야 한다며 장군을 보챘다. 그런데도 두자춘이 대답하지 않자 장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군말을 이끌고 뒤돌아 자리를 떠났다. 군사들이 떠난 뒤 돌연 골짜기 아래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호랑이와 사자 등 온갖 맹수들이 섞여 있었다. 맹수들은 섬뜩한 눈을 번뜩이며 자춘을 보고 침을 흘리더니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두 자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며 놀란 소리 한마디 뱉지 않았다. 한참을 위협하여도 그가 반응하지 않자 짐승들은 하나둘 숲 속으로 사라졌다. 맹수들이 사라지니 이번엔 하늘에서 한 차례 큰 벼락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폭포처럼 쏟아져 온 산을 잠그고 바다를 이루었고 집채만 한 파도가 두 자촌에게로 매섭게 밀려왔다. 이번에도 두 자촌은 놀라거나 피하려는 기색 하나 없이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자 파도는 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다. 비가 그치고 파도가 사라진 뒤 아까 보았던 장군이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 장군이 좌우를 불러 명했다. 끌고 와라. 그러자 옥졸들이 수레에서 사람을 거칠게 꺼내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다름 아닌 투자춘의 아내였다. 아내의 목숨이 아깝다면 순순히 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장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옥졸들은 채찍을 들어 자춘의 철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다.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그녀의 피와 살점이 떨어져 나가 사방에 튀었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온 산을 뒤덮었다. 그러나 두자춘은 이러한 끔찍한 광경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러자 옥졸들은 그녀를 배고 찌르며 점점 더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기 시작했다. 부인은 고통을 참지 못하겠는지 남편을 애처롭게 부르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빌다가 욕과 저주를 퍼붓기도 하였으나 모두 소용이 없었다. 끝내 그의 처는 곤죽이 되어 죽어버렸다. 장군이 이를 보더니 그에게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너 같은 놈을 더 이상 이승에 둘수 없다.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그러자 옥졸들이 칼을 뽑아들더니 번개같이 두자춘에게 달려들었고 이내 그의 목이 떨어져 나갔다. 잠시 후 두자춘은 사정없이 쏟아지는 매질에 정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그의 앞에 염라대왕이 앉아있었다. 그는 두자춘의 죄목을 하나하나 짚으며 그를 지옥에 떨어뜨릴 것을 명했고, 두자춘은 도산지옥과 검수지옥 등 온갖 지옥을 빼놓지 않고 거치며 온 몸이 찢기고 불타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짧은 비명조차 내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찰나가 일 년과 같은 참혹한 고통 속에서 한참을 견디어 내니 옥조리 그를 끄집어내어. 염나대왕 앞으로 다시 끌고 갔다. 염나대왕이 말했다. 죄값을 모두 치렀으니 다시 태어나게 하라. 두자추는 환생하여 송주 땅왕건이라는 관료의 딸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라는 내내 크고 작은 병을 달고 살았는데 그 밖에도 뼈가 부러지거나 화상을 입는 등 가진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지옥도 견뎌낸 그가 이런 작은 고통에 내색할 리 없었고, 우는 소리 한 번을 내지 않으니 집안 사람들은 모두 딸이 벙어리라 생각하였다. 시간이 흘러 그는 빼어난 미인으로 자라게 되었다. 마을의 장정 중에서 그에게 청혼하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딸이 벙어리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청원이 끊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마을에 노규라는 진사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 또한 자춘에게 청원하고자 하였다. 노규는 몇 번이고 왕권의 집에 찾아와 혼인을 승낙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자 왕권 또한 그에게 점차 믿음이 생겨 끝내 승낙하게 되었다. 그렇게, 두자춘과 노규 두 사람은 혼인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미소 한번 지어주지 않음에도 노규는 변함없이 그를 아끼고 두터운 정으로 대해주었다. 몇년 후에는 두자춘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아이는 몹시 총명하여 두 살이 되기 전에 말을 뗄 정도였다. 하지만 두자춘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총명함을 보일 때도 아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아내가 아이를 보고도 전혀 기뻐하는 기색이 없자 그를 한없이 아껴주기만 하던 노기도 점차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다. 노기도 더는 참지 못하겠는지 어느 날두 자춘에게로 와 크게 성을 내며 외쳤다. 나는 당신이 내게 미소 한번 짓지 않아도 항상 그대를 아껴왔어. 그런데 당신은 나와 아이를 낳고도 털끝만큼도 기뻐하지 않으니 어찌 이리도 나를 업신여길 수 있단 말이오. 두자춘는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노규가 이성을 잃고 아이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들었다. 이리도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니 당신과의 자식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러고는 그대로 아이의 머리를 돌 위에 내리쳤다. 앗 아이의 머리가 부서져 죽는 것을 본 두자추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리고 그 짧은 탄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앞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릴 때쯤 그는 도사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도사가 크게 탄식했다. 도사가 얼굴에 노기를 가득 든채 말했다. 너는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 중 기쁨과 분노, 슬픔, 두려움, 미움 그리고 욕망은 모두 잊었으나 끝내 사랑은 버리지 못했다. 방금 그 소리만 내지 않았더라면 내 약은 완성되고 너 또한 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고는 깊이 탄식하며 말을 이었다. 신선의 제목을 얻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그대는 이제 신선의 그릇으로 쓰일 수 없게 되었네. 속세로 돌아가 열심히 살도록 하게나. 그러고는 곧바로 그를 산 밑으로 내려보냈다. 환상 속에서 그긴 시간을 보냈음에도 속세에서는 불과 한나절밖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두자춘이 도사의 말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그는 신선이 될수 있었을까? 귀신 들림 불상, 귀불 고려시대 말 법력이 뛰어나기로 이름난 신승이 나라의 큰 사찰인 회암사의 주지가 되어 양주 땅 천보산으로 향하는 부임길에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길가에서 가사를 걸친 사내 하나가 불쑥 나타나 넙죽 엎드려 예를 올렸다. 대사가 그를 보니 어딘가 모르게 승려처럼 보이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시오? 사내가 고개를 들며 공손히 답했다. 저는 회암사에 얹혀 지내는 자로 대사께서 오신다기에 미리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길을 안내할 테니 저를 따라오시지요. 대사는 사내가 자신을 알아본 것을 기이하게 여기며 그를 따라 걸음을 이었다. 그러다 작은 냇물을 만나 건너게 되었는데 앞서가는 남자의 모습이 기이하였다. 옷을 걷지도 않고 건너는데 옷이 전혀 젖지 않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의 발이 물에 닿지 않고 미세하게 물 위에 뜬채 허공에서 걸음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자를 따라가다 보니 대사는 금세 절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런데 대사가 살해하려 사내를 돌아보니 그는 사라지고 자리에 없었다. 대사는 그가 사라진 곳을 불길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회암사의 승려 하나가 달려와 예를 올렸다. 오셨습니까, 스님? 오시는 길에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대사가 안색을 굳히며 물었다. 이곳 법당이 어디냐, 속히 안내하거라. 곧장 법당에 이른 대사는 무언가를 찾는 듯 한참 동안 건물 안팎을 둘러보더니 이내 법당 안에 한 불상 앞에 멈춰섰다. 그것은 거대한 장육불이었는데 높이가 일장육척이나 되는 것이었다. 대사는 한참 동안 불상을 뜯어보더니 승려들을 불러 명했다. 절에 있는 삼으로 된 끈을 모두 모으고 건장한 승려 백 명을 뽑아 이곳으로 데려오느라 잠시 후 삼으로 만든 동아줄 수십 길과 힘센 승려 백 명이 모이자 대사가 명했다. 저 불상에 줄을 묶어 쓰러트려 버려라. 그러자 승려들이 하나같이 몹시 놀라며 그를 만류하였다. 스님, 어찌 멀쩡한 불상을 쓰러트리다 하십니까? 부처님이 노하실 겁니다. 이 불상은 보통 불상이 아닙니다. 비를 내려달라 빌면 비를 내려주고 병을 낫게 해달라면 병을 낫게 해주며 아이를 얻게 해달라면 아이를 잉태하게 해주지요. 그러자 대사가 승려들을 보며 어미이 꾸짖었다. 너희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불상을 따르는 것이냐. 그러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명을 속행하니 승려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할수 없이 불상에 줄을 묶어 당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운 좋은 승려들 여럿이 힘을 쓰는데도 불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는 젊은 승려들을 물리더니, 평상 하나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곳에 가만히 올라 불상을 마주보고는 한쪽 팔을 뻗어 불상의 손을 갖다 대었다. 그러자 불상이 즉시 뒤로 넘어가 버렸다. 대사가 명했다. 떼나무를 가져와 이것에 불을 질러 버려라. 놀라운 광경을 본승려들이 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불을 놓으니 불상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무 불상에서 역겨운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고기가 타는 듯한 냄새였는데 금세 온 산을 가득 메웠다. 대사는 놀라 우왕좌왕하는 승려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껏 영험을 부린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이곳의 산 귀신이었다. 놈이 불상에 깃들어 석가여래의 영험함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물건을 두고 공양을 올리다 보면 그것의 영험함이 깃들고 어리석은 이는 혹하여 진정 섬기는 것을 잊고 물건을 섬기게 된다. 그렇게 영험함의 취에 의지하게 되면 마침내 귀신이 본색을 드러내어 화를 닥치게 하여도 눈이 멀어 이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곳에도 간혹 절 전체가 화를 입고 중들이 까닭없이 죽곤하였는데 모두 이와 같은 일이었다. 너희들은 항상 이를 경계하여야 한다. 그후 대사는 그 불상 자리에 다른 불상을 세우게 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 새로운 불상이 다시 영험함을 보이기 시작했고 대사는 또다시 이를 태워버렸다. 그제야, 불상이 영험함을 보이길 멈추었다고 한다. 이 대사는 공민왕과 우왕의 왕사이자 무학 대사의 스승인 나홍 대사로, 그는 고려 불교의 기풍을 바로잡고 민생 교화에 힘썼으며, 고려말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며 많은 우러름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어우야담을 쓴 유몽이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 물건이 오래되면 실령해지고, 물건이 실령해지면 반드시 의지하는 데가 있기 마련이다. 하물며 불사는 아침 저녁으로 공양을 하는 곳이니 음식을 구하는 귀신들이 이를 두고 어디로 가겠는가. 처녀 귀신을 업은 선비. 조선시대 한 고을에 어느 백정의 딸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도와 근처 양반집에 고기 대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어 뒷문으로 남아 양반집에 드나드는 일이 잦았다. 그녀는 부모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혼인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양반집을 드나들며 몰래 마음에 둔 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고기를 대는 양반집의 외아들이었다. 양반집 도령은 외모가 청수하고 머리 또한 명석하여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지체 높은 양반집 자제와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백정의 딸이 이어질 리 만무했다. 오랜 소갈이 끝에 그녀는 그만 몸져눕고야 말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상사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보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경을 칠 각오로 도령의 집에 찾아가 사정했다. 부디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대답이었다. 매정하게 쫓겨난 백정이었으나 그대로 포기할 순 없어 집 앞에 숨어 도령이 나오길 기다렸다. 그의 바지춤을 잡고 애처롭게 사정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딸의 병세는 심해져만 갔고, 마침내는 숨이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다. 아버지, 죽어서라도 도련님을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끝으로 백정에 따른 숨을 거두었다. 이후 도령은 다른 양반집 교수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혼례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의 신부감이 갑작스레 이유모를 죽음을 맞은 것이었다. 이러한 변고는 이번 한 번만의 일은 아니었다. 혼담을 나눈 처녀들마다 하나같이 혼례 전날 알수 없는 이유로 죽어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나중엔 아무도 도령에게 딸을 시집보내려 들지 않았고 도령은 졸지에 혼사끼리 막혀버리고 말았다. 도령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슬 청해 보았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무당은 도령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인의 원기가 너무나 강하여. 도련님 등 뒤에 여인이 엎혀 있습니다. 도령은 순간 등골이 오싹하였다. 무당이 묘사하는 귀신의 생김이 몇년 전에 죽은 백정의 딸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도령은 곧바로 그녀의 묘를 찾아가 재를 올리며 사정하였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귀신의 장난은 그치질 않았다. 도령은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기 일쑤였다. 과거에 응시할 때마다 번번이 낙방을 면치 못했고 바깥 출입을 할 때마다 꼭 크고 작은 재앙이 일어나. 크게 다치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다반사였다. 도령의 심신은 점차 피폐해져만 갔다. 나중에는 바깥 출입을 완전히 끊은 채방 안에 틀어박혀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곤 하였다. 흡사 죽기 전 백정딸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폐인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기이한 꿈을 하나 꾸게 되었다. 꿈에서 그는 삼각산의 어느 깎아내린 절벽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절벽 꼭대기에서 한 노인이 그를 내려다 보며 말하는 것이었다. 원하는 은혜로 푸는 법. 아무 날, 아무 시에 이곳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니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 도령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다. 필시 예사 꿈이 아니라 여겼다. 가만히 헤아려 보니 노인이 말한 날이 바로 다음날이었다. 다음날 행장을 꾸려 홀로 삼각산으로 향했다. 도령은 바위를 잡고 힘겹게 절벽을 올라 마침내 꼭대기에 올랐다. 그곳은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울 만한 크기의 좁은 곳이었는데 반대편 끝에 앉아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안개가 몹시 자욱한 탓에 그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장삼을 걸치고 머리를 짧게 깎은 것이 승려인 듯했다. 이곳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니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를 꿈에서 잃은 귀인이라 확신한 도령은 곧장 그에게 물었다. 스님, 어인 일로 이 험한 곳에 이르셨습니까? 승려는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놀란 듯 말했다. 어젯밤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어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개는 더욱 자욱해져 결국 서로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도령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짧은 침묵 끝에 승려가 입을 열었다. 안개가 거칠 때까지 한참은 기다려야 할 듯하니 서로 이야기라도 나누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아하니 양반집 자제분 같은데 어찌 이런 험한 절벽에 오르셨습니까? 도령은 그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간 진정으로 한 적이 없었던 백정의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끌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령이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정막이 흐르자 승려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공자께서 그렇게 숨기고 싶을 만한 이야기를 하시니 저도 깊은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오래전 저도 귀신의 원안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지요. 젊었을 적 탁발을 다니던 중 어느 여인 혼자 사는 집에 들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려운 살림에도 저를 용숭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 모습은 어찌나 아름답던지, 고단하기 그지 없던 차에 그런 미인의 대접을 받아보니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듯 했지요. 하여 여인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나를 완강히 거부했지요. 나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승려의 목소리는 떨리다 못해 울먹이는 듯할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는 한 차례 숨을 참는 듯 하더니 간신히 말을 이었다. 그만 정신을 잃고 칼을 들어 그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한 차례 거센 바람이 일더니 짧은 순간 안개가 걷히고 승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얼굴을 본 도령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 하였다. 승녀는 울먹이는 것이 아니었다.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채 웃음을 참고 있던 것이었다. 승려는 킥킥대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소승은 일이 멀쩡히 살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걱정이라고 그렇게 마음 졸인단 말입니까? 도령이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승려는 절벽 아래 세찬 바람으로 안개가 거친 것을 보고는 문득 몸을 일으켰다. 그래도 탈이 될까 두려워 수십 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속이 시원하군요. 역시나 어제 꿈자리가 좋았나 봅니다. 그러고는 절벽 아래로 내려가려 하는 것이었다. 도령은 꿈속에서 잃은 귀인이라는 말도 있고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이놈, 어찌 승려의 탈을 쓰고 그런 무도한 짓을 하였느냐.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팔을 뻗어 승녀의 몸을 밀쳐 버렸다. 승녀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 버렸고, 곧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멍하니 승녀가 떨어진 절벽 끝을 바라보는데, 그곳에 무언가 기이한 것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선녀를 뒤집어쓴 여인의 모습이었다. 여인은 매서운 눈길로 그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도령이 미쳐 어쩔 틈도 없이 그에게로 산납게 달려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령은 정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아까 보았던 귀신은 간대없고 혼자 절벽 위에 쓰러져 있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승려는 돌뿌리에 떨어져 온몸이 산산조각이 난채 죽어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도령은 밤늦도록 잠이 들지 못하였다. 자정쯤 이르렀을 때쯤 문득 방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내 장지문의 그림자를 드러낸 형체는 천천히 문을 열더니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낮에 보았던 피투성이 여인이었다. 그녀의 가슴팍에는 칼이 꽂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소녀는 아까 보셨던 그 중놈이 죽인 여인입니다. 나리 덕에 오랜 원한을 갚을 수 있었지요. 나리께서는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나리의 깊은 은혜를 갚고자 이한몸 사라질 것을 각오하고 나리께 붙어 있던 원규와 싸워 놈을 죽여 없앴습니다. 나리께 달려들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지요. 도령은 그제야 산에서 내려온 뒤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몸 한편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이었다. 귀신은 그에게 감사의 예를 올리며 말을 이었다. 평생 소녀가 나리를 곁에서 모실 것이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문 밖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도령은 곧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통곡하였다. 원하는 은혜로 푸는 법. 이곳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니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날 이후 도령에게 일어나던 재앙은 멈추었고 그는 총기를 되찾고 제주를 마음껏 뽐내며 부귀와 장수를 누렸다고 한다. 임진왜란 백년 뒤에 나타난 외군 귀신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이순신 장군에 의해 해상 진격이 좌절된 왜군은 남해안 각지에 외성을 쌓고 버티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두머리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죽어버리자 비밀리에 철군을 준비하는데 조선군은 이를 곧 알아채고 각지의 외성에 총공격을 감행한다. 외란 막바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인 외교성이 있던 순천 승주읍 신성리는 외란이 끝난 뒤에도 한참이나 폐허로 남겨져 있었다. 백년이 지난 뒤에야 하나 둘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괴이한 일을 겪었다. 밤마다 집 밖에서 괴이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 말은 조선 말이 아닌 듯했다. 기이한 소리는 점차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말발굽 소리 군사들의 함성 서로 배고 찌르는 끔찍한 소리로 변해 갔다. 놀란 고을 사람들이 문을 열고 울타리 너머를 내다보니 다름 아닌 피칠갑한 외적들이었다. 그런데 외적들의 생김이 어딘가 이상한 데가 있었다. 얼굴이 하나같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이었다. 놈들은 비명과 고함을 번갈아 지르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뼈만 남은 손으로 허공에 대고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백년 전 외교성에서 죽은 외군들의 귀신이었다. 외군 귀신들은 밤마다 고을 이곳저곳에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냈다. 고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아도 귀신을 쫓을 만한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문득 한 사람이 좋은 생각이 난듯 입을 열었다. 외적들을 물리치는 데에는 이순신 장군이 으뜸이니 그분의 힘을 빌려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울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날로 고울이 훤히 내다 보이는 언덕 위에 털을 잡고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짓기 시작했다. 그곳에 장군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정성스레 제사를 올렸다. 저희를 지켜 주십시오. 그러자 매일 밤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던 외적 귀신들은 더 이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신성리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의 사당은 이후 사라지게 되는데 약 200년 뒤 또다시 조선 땅을 침략해 온 외인들에 의해서였다. 1944년, 패망의 기운이 감돌던 일본이 그곳 충무공의 사당에 불을 질러버린 것이었다. 200년 동안 순천을 지키던 충무공의 사당은 장군의 영정과 함께 불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광복되자마자 순천 사람들은 힘을 모아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재건하였다. 이곳은 순천 승주읍 신성리에 있는 충무사로 이곳에서는 현재에도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과 귀천일에 제사가 올려지고 있다. 영혼 결혼식 먼 옛날 경기 땅에 덕쇠라는 이름을 가진 도공이 있었다. 밤에는 그릇을 굽고 낮에는 장에 내다팔며 눈코 뜰새 없이 일했으나 먹여살릴 자식들이 많아 항상 빠듯한 살림에 시달리곤 하였다. 그러던 중 여느 날과 같이 질그릇을 팔러 장터에 나갔는데 건너편 골목에 본 적이 없던 노인이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지팡이와 점통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맹인 점쟁이인 듯했다. 장에 나온 것이 처음인지 그는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자리를 펴더니 도구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덕쇠는 노인에게 자리를 옮기라 충고할까 잠시 고민하였지만 곧 손님들이 몰려와 까맣게 잊게 되었다. 해가 기울고 장사를 접을 때가 되서야 노인의 모습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노인은 종일 손님 한명 받지 못한 듯 보였다. 덕쇠는 마음 한 편의 불편함을 느끼며 노인에게 다가가 먹을 것을 건네었다. 어르신, 그곳은 썩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있던 곳 옆에 자리를 잡으시지요. 노인은 덥석 준 것을 받아 먹더니 허연 눈으로 덕수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음식을 받아 먹고 노려보기까지 하니 언짢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는 말하지 않고 뒤로 돌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등 뒤로 노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 장가를 가겠구먼 노인은 그가 서 있는 쪽을 가만히 응시하며 계속 중얼거렸다. 부인이 온 몸에 금줄을 두르고 있는 것이 장가를 들면 큰 부자가 되겠어. 노인은 저자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후 노인은 장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덕쇠는 처음엔 노인의 말을 헛소리로만 여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곧새 장가를 가겠구먼. 장가를 들면 자네도 부자가 되겠어. 새 장가를 들면 새 부인도 맞이하고 부자도 될 텐데 나는 왜이 여인을 붙잡고 살며 이리 고생해야 한단 말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이 온 마음에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삶이 고되고 힘들 때마다 속으로 아내를 탓하기에 이르렀다. 어느새 덕새는 새 장가들 날만을 기다리며 일과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숲을 넘어 무언가가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렸다. 뒤에서 웬 보자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다. 이어서 풀숲에서 사람들 여럿이 나와. 일제히 달려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덕쇠의 입을 막고 몸을 들어 올려 어딘가로 급히 데려가기 시작했다. 괴한들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얼굴을 가린 보자기를 벗겨주었다. 덕쇠가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대궐만한 기와 집 아니었는데 사방에 몽둥이를 든 노복들이 서 있고 대청 위에서 누군가가 그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고울에서 제일 가는 갑부인 김대감이었다. 대감,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어찌 이러십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뜰 아래의 험악한 분위기와 달리 대감의 집안은 오색 장식으로 가득하고 대청 위에는 병풍과 함께 화려한 홀레상이 차려져 있었다. 덕세가 어리둥절해하는데. 대감이 가만히 입을 열었다. 자네, 오늘 밤내 딸과 혼인해야겠네. 덕쇠는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곧새 장가를 가겠구먼. 장가를 들면 자네도 부자가 되겠어. 쭉 고대해온 일이긴 했지만 신랑감을 이런 식으로 납치해 데려온다니 미심쩍은 마음을 거둘 수 없어 그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대감은 말을 이었다. 오늘 밤 순순히 홀례를 올린다면 많은 재물을 줄 것이나 거절한다면 살아서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가만히 손을 들어 덕쇠를 매질하게 하니 덕쇠는 끝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급히 소리쳤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대감 집 사람들은 덕쇠에게 신랑 옷을 입히고는. 신부가 있는 방으로 들여보냈다. 곱게 차려입은 신부가 있었는데 신랑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는지 먼저 자리에 누워있었다. 덕새가 민망하여 가만히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문 뒤에서 집안 사람들이 속삭였다. 무얼 하는게냐? 신부의 족두리를 내리고 옷구름을 풀어야지. 덕새는 떠밀리듯. 신부를 조심스레 흔들어 깨웠다. 이보시오, 잠깐 일어나 보시겠소? 덕새는 놀라 숨이 멎는 듯 하였다. 손에 닿은 신부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것이었다. 황급히 등불로 얼굴을 비춰보니 얼굴에 분칠이 된 어린 여인의 시체였다. 덕새는 기절 초풍하며 급히 방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노복들이 문 앞에 가까이 다가오더니 차갑게 말했다. 너는 이미 저분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 어서 돌아가 신부의 족두리를 내리고 옷고름을 풀거라. 명에 따르지 않는다면 죽음뿐이다. 덕세는 두려움에 혼이 나갈 듯 하였으나 강요에 못 이겨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체의 족두리를 내리고 옷고름을 푼뒤 그 방에서 밤을 지새웠다. 날이 밝자 비로소 방문이 열리고 노복들이 들어와 신부의 시신을 꺼내 어디론가 데려가고는 덕쇠를 대감 앞에 데려갔다. 대감은 그제야 사정을 말해 주었다. 네,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라 곱게 키웠건만 몹쓸 병에 걸려 며칠 전 열여섯 이른 나이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네. 장례를 치르려 하는데 무당 하나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절대 이대로 장례를 치르시면 안 됩니다. 이집 앞을 지나가는데 강한 원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장례를 치른다면 그분은 원기가 되어 영원히 이승을 떠돌게 될 것입니다. 홀몸으로 세상을 떠나기 싫은 것이니 장례를 치르기 전 홀례를 치러주셔야 합니다. 산 사람과 맺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감을 찾아보았지만 누구도 나서는 이가 없었네. 무당이 말하길 사흘이 되기 전에 빨리 혼례를 치러야 한다기에 하는 수 없이 어젯밤 급하게 아무나 데려오게 하였는데 그게 바로 자네였네. 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한 재물을 덕수에게 건네주고는 말을 이었다. 자네 덕에 내 딸은 이제 한을 풀었을 걸세. 내 네, 몹쓸치신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네. 죽은 내 딸아이를 불쌍하게 여겨 어제 일을 너무 괴념치 말아주게나. 꿈에 그리던 세 장가를 가고 부도 얻게 된 덕쇠였으나 집에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 속에는 자괴감만이 가득했다. 덕쇠는 아내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부인을 붙잡고 한참을 통곡하고는 식구들의 배를 넉넉히 채운 뒤 아내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동안 모질게 군 것이 미안했던 덕새는 사과하고자 옆자리에 누운 아내를 불렀다. 그러자 부인 역시 잠이 들지 못했는지 덕새를 향해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부름에 고개를 돌린 얼굴은 어젯밤 홀리를 올린 대감의 죽은 딸이었다. 귀신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방님, 저와 혼례를 올려주신 덕에 저는 한을 풀고 저승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한 부탁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을 뿐입니다. 비록 저는 혼령이지만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저를 위해 제를 지내주신다면 저승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귀신은 덕수에게 절을 올리더니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덕수는 산 기슭에 누워 있었다. 집에 돌아가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다. 그의 앞에는 갓 만든 듯한 봉분이 쌓여 있었다. 비석을 보니 다름 아닌 어제 홀례를 올렸던 죽은 대감집 딸의 묘였다. 귀신 부인의 말에 부부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은 덕세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그간의 일을 사과하였다. 이전처럼 그녀를 무척이나 아끼며 다정하게 대해 주었고 다시 행복한 삶을 찾게 되었다. 또한 귀신 부인의 마지막 부탁을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려 주었다. 홀래 이후 대감에게 받은 재산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더불어 부족함 없는 삶을 누렸다고 한다. 이후 귀신 부인이 묻힌 이 산은 부부 사이의 도와 덕을 가르쳐 준 산이라 하여 도덕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산은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있다. 아홉 손가락 하녀. 일본 에도시대 하리마스라는 영주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보배가 있었는데, 바로 열 개의 귀한 그릇들이었다. 그는 그 그릇들이 자신을 암살로부터 지켜준다고 믿어 몹시 애지중지하였다. 저택에 아예 그릇을 복원하는 방을 따로 두어 관리할 정도였다. 영주는 소중한 그릇의 관리를 그가 평소 가장 신뢰하던 하녀에게 맡겼는데 그녀는 오키쿠라는 여인이었다. 오키쿠는 원래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으나 뛰어난 외모로 영주의 눈에 띄어 저택에서 일하게 된 여인이었다. 그녀는 매일 그릇들을 깨끗이 씻고 정성들여 관리하였으며 작은 실수도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했다. 영주의 가신 중한 사람이었던 대체잔이라는 무사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녀를 흠모하였다. 평소 오키쿠를 마음에 두고 있던 대체잔은 어느 날 영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릇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구애하였다. 하지만 오키쿠는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다. 거절당한 대치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가 열렬한 구애를 하였다. 그러나 매번 돌아오는 것은 매몰찬 거절뿐이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그는 끝내 오키쿠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또다시 나를 거절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소. 그러나 오키쿠는 이번에도 단번에 거절하였다. 다음 날, 오키쿠는 여느 날과 같이 방에 들어가 그릇들을 씻었다. 그런데 그릇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하나, 둘, 셋. 아무리 세워도 그릇은 하나가 모자란 아홉 개 뿐이었다. 오키쿠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릇 하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영주는 크게 놓아여 오키쿠를 붙잡고 거칠게 다그치기 시작했다. 사람을 불러 모질게 고문하였다. 이제 그릇이 아홉 개가 되어 열 개를 셀 일이 없어졌으니 내 손가락 하나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고는 칼을 빼 그녀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렸다. 쓰러진 오키쿠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너의 남은 손가락을 하나씩 자를 것이다. 방에 갇힌 오키쿠는 억울함과 영주에 대한 원망으로 밤새 눈물을 흘렸다. 밤이 깊어지자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대치잔이었다. 나는 당신이 그릇을 훔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영주님께서는 나를 신뢰하시니 내가 잘 말씀드리기만 한다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요. 어떻소? 이전에 내 제안은 생각해 보았소? 하지만 오키쿠는 계속해서 흐느낄 뿐이었다. 대체자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나와 함께 나갑시다. 그러자 그녀는 대체잔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그에게서 떨어지며 소리쳤다. 난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잔은 더는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들었다. 오키쿠는 대체잔이 들어온 문으로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그의 손에 잡히려는 찰나 오키쿠는 근처 우물에 몸을 던졌다. 대체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우물 속을 들여다 보았으나 그녀의 몸은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오키쿠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영주는 온성을 수색해 그릇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릇과 오키쿠의 죽음은 서서히 잊혀갔다. 그러던 어느 날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 얼마 후 영주가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손가락이 잘린 채 태어난 것이었다. 그날부터 밤마다 오키쿠가 빠진 우물에서 기이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가 모자라네. 귀신은 수를 세다 항상 아홉에 멈췄는데 저택의 사람들은 귀신이 열까지 세는 것을 듣게 되면 죽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밤마다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모두 공포에 떨며 두 귀를 굳게 막았다. 소름 끼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나중에는 피투성이가 된 오키쿠의 모습이 저택 이곳저곳에 나타나기도 했다. 대체자는 매번 허공에 빌어보았지만 모두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끔찍한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고 불악의 백성들도 귀신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민심이 흉흉해지니 소식은 막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영주에게 책임을 물어 영지와 땅을 몰수하고 그에게 할복을 명했다. 오키쿠에게 원한을산 이들은 모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였지만 저택 안에서 오키쿠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래도록 귀신이 기승을 부리자 막부는 용한 고승을 초대하여 그녀의 넋을 달래주도록 하였다. 그녀의 사연을 들은 고승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재를 올리고는 우물 뚜껑을 열어 그 안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둘, 셋. 주변에서는 그를 말리며 끌어내려 하였으나 고승은 완고하게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모두 도망가 버렸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때노승이 우물 속으로 외쳤다. 열. 그러자 우물 아래서 소리가 들려왔다. 다세웠다그 후로는 더 이상 오키쿠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괴담 실록 2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이지요. 무서운 이야기에 담긴 것은 교훈과 규범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욕심부리면 망한다 등등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실천하지는 못하는 규범이죠. 특히 오랫동안 전해지는 무서운 이야기들은 시공을 초월해 유효한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이야기 괴담은 여전히 유효한 사회적 계몽 도구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한편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괴담에 따르면 인간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존재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원수는 원수로 갚습니다. 물론,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기는 이기적인 인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상호성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죽은 후에라도 복수하거나 보은하기 때문이죠. 복수와 보호는 인간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는 왜 복수를 하고 싶어 할까요? 그래야 정의의 저울추가 공평하게 맞춰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억울한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 복수의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해를 당합니다. 정의와 공평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깊은 본능이며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제가 괴담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 제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인간다운 것인지에 대한 규범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고 서로 아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두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공자도 자신의 가르침 전체를 용서할 서 한자로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용서할 서 자는 어질다, 인자하다, 동정하다라는 뜻도 품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언제나 사회에 무리와 고통을 일으킵니다. 어른이 된 그들은 아무리 괴담이나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도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무서운 옛날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시기에 사람 사랑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 사랑의 핵심 중 핵심은 자기에 대한 존중과 사랑입니다. 자기와 화목하고 자기에게 다정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다정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라면 타인을 봐줄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 달인 2023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에 서초동 서울교대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열립니다. 저와 제 마음공부 선생님이 강사입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많이 신청하셔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감정의 작동 원리와 사용법을 알면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고 정말 평온해집니다. 마음이 괴로운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